사실 음악적으로 수입은 정말 적고요. 투자 알바를 한다던가 공연을 열면 가족들을 초대할 것인가 이거에서 이제 바로 끊기더라고요. 코로나19로 유독 힘들었던 한 해 거리에서 또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던 아티스트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트로포크 싱어송라이터 구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는 최혜근입니다. 이제 공연을 못했다는 점이 되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공연을 열면 가족들을 초대할 것인가? 가족들도 초대할 수 없는 공연에 사람들을 부를 수가 없구나. 사람들한테 와달라고 할 수 없구나. 횟수는 10분의 1, 규모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공연. 피부에 와닿는 현실은 한여름에도 차가웠습니다. 우리 버스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카페 코로나 터져가지고 쳐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음악적으로 수입은 정말 적고요. 그래서 투잡 알바를 한다던가. 저는 일단은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고 기타 가르치고 있고. 우리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 잘 모르는가요? 모르죠. 아 진짜요? 네. 그냥 기타 잘 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이제 유튜브 뭐 이런 거나 또 사운드 클라우드 브이로그 같은 것도 해보고요. 커버곡도 많이 해서 올렸고요. 뭐 할 수 있는 건 진짜 거의 다 하지 않았나. 라이브 공연의 수요가 거의 없어지다 보니 대부분의 뮤지션들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 팬들과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티스트 모두 소속사 없이 혼자 활동하다 보니 영상 콘텐츠 제작, 라이브 공연, 앨범 제작과 같은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있는 분들은 지원 사격을 딱 회사에서는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적인 면이라든지 콘텐츠의 질이나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또 앨범을 낸다고 하면은 팀이 세세히 있으니까 훨씬 섬세할 수 있겠다. 두 사람처럼 실력이 있지만 다양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위해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는 뮤지션을 육성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 사실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고 원래는 요만큼을 계획했다가 요만큼을 계획할 수 있게 돼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뮤지온에 선정된 아티스트는 구만과 최혜근을 포함한 총 20팀. 올 11월에는 뮤지온 아티스트들이 모두 모이는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의정부의 그 다운조합 애들이 보고 있다면 나는 뭐 열심히 또 노래도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니 음악도 들어주고 유튜브 구독도 해주렴. 네. 이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어떤 누군가 사람들이 크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음악에 담아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언제나 그렇듯 대안은 존재하고 우린 다시 일어날 거니까요. I need a chance. 조급한 그 마음은 대체 뭘 기대하고 두근거리는지 서